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자의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자칫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그래서 아찔했던 중대 선거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최소한의 팩트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던 이른바 친야 성향 언론 매체들은 대국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와 MBC는 서로 입을 맞춘 듯 혼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입장을 밝혔을 뿐 끝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제갈물리기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로 언론의 검증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팩트 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가 언론 자유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궤변입니다. 법적 책임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순리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